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을 끝으로 전국 17개 지역 순회 경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서울에서도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서울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92.43%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누적된 전국 투표 결과는 89.9%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17번의 지역 순회 경선에서 모두 승리하며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겁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정견 발표를 통해 우리는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통합을 강조한 셈인데 우회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차이가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 상대와의 격차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 관심은 8명이 경쟁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 결과입니다. 이재명 러닝메이트를 부각하며 수석 최고위원을 노리는 김민석 후보는 누적 득표율 18.63%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김민석이 그 승리를 만드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번 서울 경선 변수는 최고위원 순위 2위였던 정봉주 후보였습니다. 이른바 명파리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 후보는 김병주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며 누적 3위로 하락했습니다. 치열했던 5위 경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현희 후보는 서울 경선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 누적 득표율 격차가 0.02%포인트에 불과했던 이현주 후보를 끌어내리며 5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합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